우리 사랑하는 감정이 다 이 뇌가 만들어내는 전기화학적 폭풍이란 말이야? 아 그렇지 수진아 사랑은 그냥 뇌 속에 그냥 폭풍이야 그리고 우리의 뇌는 썰을 푸는데도 아주 천재적이지 누구처럼? 너처럼 나처럼 사랑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이런 찌릿찌릿한 감각을 3차원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 프로거든 온갖 기억과 환상을 버무려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생한 가상현실 그냥 virtual reality, VR로 바꿔버리지 우리는 어쩌면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저마다의 VR 그냥 그 환상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를 뭐라 그러지? Fall in love? 그렇지 근데 더 정확하게는 Fall in love brain 사랑하는 뇌에 빠지다가 맞는 표현 아닐까? 그러면 너 이제 나도 필요 없고 그 VR하고 사랑을 나누면 되겠네? 너의 이 똑똑한 뇌에 나에 대한 정보가 가득가득 입력되어 있을 거 아니야? 아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아니 물론 내가 상상하는 것을 내 싱싱한 내가 생생한 VR로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이 권철수의 사랑엔 너라는 실체가 필요해 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야 늦었거든? 너네 남자들 툭하면 잘난 척하는데 실제로 남자들의 태어날 때의 뇌는 다 여자의 뇌다? 너 몰랐지? 몰랐는데? 생후 2개월쯤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남자의 뇌가 발달하는 거야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게 아니라 여자 뇌의 돌연변이가 남자인 거라고 멍충아 그리고 이때부터 남자는 논리적 사고를 얻는 대가로 공감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거든 남자들은 여자들의 고민과 슬픔을 마치 수학 문제 다루듯 하잖아 누구처럼? 나처럼? 빙고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그거 지금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야? 당연하지 그냥 남녀의 차이는 오히려 진화 심리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편적으로 남자는 여자의 그 육체적 외도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크게 느끼는 반면 여자는 남자의 정신적 외도에 대해서 크게 느낀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남자에게는 여자가 자신의 아기를 낳았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했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돌보아 줄 거라는 확신이 중요했다. 뭐 이런 얘기지. 영어에 이런 얘기가 있다. Mama's baby, Papa's baby.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메이비 혹시 내 아기가 아닐 수도 물음표 땅 이런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내재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정신적 순결보다 육체적 순결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처럼 그러니까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 너 누구랑 DNA 상호교환한 거 아니니? 그러면 너는 이 정신적 사랑은 뒷전이라 이거지? 그런 편이지 너 그러면 여자들이 키스할 때 왜 이렇게 눈 감는지 알아? 아이 기집애 부끄러워서? 아닌데 그럼? 딴 남자의 DNA를 생각하는 거야 송중기의 DNA 뭐? 정신적 사랑 같은 거 없어? 여자들한테도 멍충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지? 내가 송중기보다 못한 게 뭐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그렇게 말하지 말지 말입니다 어이가 없네 나 뒷목 잡고 쓰러질게 쓰러져라! 아! 야, 너 까불지 말라 그랬지. 야, 난 학생이고 넌 학생이야. 난 학생이고 넌 학생이야. 아, 야, 난 선생이고 니들은 학생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달달한 사랑의 사고를 쳐도 되는 건가? 수업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 괜찮아? 아, 얘가 자꾸 장난쳐서 두통 오는 것 같아 선생님. 아이고, 철수 장난 좀 그만 치시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 예.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진화하는 뇌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오늘은 뭘 하기로 했지? 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뇌이고요. 프랜시스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으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들 잘 해왔겠지? 그럼요. 네. 자, 먼저 인간과 철학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철수 말고 수진이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 가지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타파해야 할 네 가지 우상,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 그런데 우리가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전에 종족의 우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네. 사랑이라는 뇌속 폭풍에 완전히 휩싸여버린 우리 철수가
종족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한남동 블루스퀘어 사랑꾼 건철수 발표하겠습니다. 종족의 우상이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으로서 갖게 되는 편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영혼을 갖고 문화와 예술을 양산하며 뭔가 막 위대한 학문과 예술을 양산하는 존재다 막 이런 시건방진 태도라는 거죠. 한남동 블루스퀘어 사랑꾼 잘난 척할 만한데. 철수 말대로, 철수야 들어가자. 네. 철수 말대로 종족의 우상이란 이 세상을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인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는 저 신 쪽에 가까운 존재, 언제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우주와 자연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저 무대에 불과하다는 아주 시건방진 태도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시건방진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린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둘째, 찰스 다윈의 진화론. 셋째는 뇌과학이요. 빙고. 선생님, 근데 원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었는데 이제 뇌과학의 자리를 넘겨준 걸로 봐야 되나요? 분하지만 철수도 빙고. 아직 진행형이지만 뇌과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인간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의식이나 자아가 실은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저 신적 존재임을 암시하는 자유의지, 심지어는 영혼, 소울마저도 모두 다 허상일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 영혼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라 이 뇌의 발명품이라면 신이나 절대자도 결국은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어플일 수 있다고 등등등. 이 모든 것이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한 이 뇌의 작품들이고, 뇌가 이러한 작품들을 제작하는 제1원칙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도록 하라 였다면? 와,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도록 하라. 와, 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러한 암시야말로 뇌과학이 우리 인류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화두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가장 인간적인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뇌피질의 가장 주된 기능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시뮬레이션한다. 그러니까 마치 포유류가 그 자기의 기본 정서인 애착이라는 기본 감정을 미래에 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현지형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겠다. 수진 씨,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어요. 라는 미래형이기도 한 거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어요? 저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고 니들은 학생이야. 자, 정신 차리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음은 뭘까? 자,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사실을 공유하지. 하지만 미래의 죽음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전 완전 동의해요, 이거. 전 애착을 시뮬레이션한 게 바로 사랑이듯이 우리 현재의 삶을 시뮬레이션한 게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지만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죽고 싶지 않다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인간은 이 죽음의 삶의 옷을 입혀서 사후의 삶이라는 거대 담론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 전생과 후생, 불사의 영혼, 이 모든 것이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뇌의 시뮬레이션 같은 건 아닐까요? 스티브 잡스의 명언도 이 사실을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죽음이다. 오, 수진이 오늘 죽음인데? 나 죽도록 사랑해. 니들 수업 시간에 죽도록 혼나볼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수업해보자. 예.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도 이러한 뇌 시뮬레이션의 부산물 아닐까? 일종의 비용이지. 그러니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코스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자, 죽어야 할 세포가 있어.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영생에 집착하는 순간 이 세포는 뭐가 되지? 캔서, 암. 그렇지, 이렇게 암이 되지. 마치 뇌 속의 암세포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니 불사의 영혼이니 이런 허구적인 이야기로 치달리게 만들어. 그래서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쳤던 한 학자도 유인원에게 죽음에 관한 인식을 나누어 줄 생각이 없다고 했어. 공포 없이 죽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와, 공포 없이 죽음을 가르칠 수 없다면 죽음조차 논하지 않겠다. 이거 너무 멋진데요? 그렇다면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좀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뇌과학적으로? 수진이는 유독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 요즘 왜 그래?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마차에 이 글귀를 새기고 외쳐댔다고 해. 메멘토 모리. 삶의 최고의 순간에도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삶의 경종을 울렸던 거지. 선생님, 톨스토이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자포니 스메르치, 죽음을 기억하라. 자포니 스메르치,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지. 인간 뇌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과거의 정보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거라고 했어. 그런데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전략은 죽음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아예 능동적으로 지금 기억해버리는 거야. 그 순간 저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가 현재의 소중함, 현실의 집중력으로 바뀌는 거다. 까르페 디엠. 현실을 만끽하라. 예. 인류의 오래된 지혜가 스며있는 전략인 거지. 나는 이 전략을 죽음의 역설계라 명명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죽음을 과거의 시간으로 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적극적인 삶의 행위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자살이다. 자살은 죽음의 공포를 현재의 행위로 바꾼다는 점에서 죽음의 역설계와 동일해.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주체인 의식이 사라진다라는 점에서 자살은 지극히 역설적이다. 쌤 멋있는데요. 죽음의 역설계. 죽음의 역설계 멋있지? 자, 수진아, 아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지. 어떻게 좀 대답이 됐나? 예, 멋지긴 한 것 같은데 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왜 그래? 수진아.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이고, 내가 죽음의 역설계니 자살이니 너무 멀리까지 나아갔구나. 미안해.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두 사람의 말처럼 사랑과 죽음은 이 인간의 대뇌 피질에 대응하는 가장 인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생각과 달리 이 모든 것이 생리학적 현상, 다시 말해서 뇌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식과 영혼도 사랑과 죽음도 모두 다 이 인간이라는 종이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가지게 된 편견, 즉 종족의 우상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1세기 말까지 뇌과학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추측들이 사실임을 밝혀낼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사실 전 생각의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뇌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게 전 좀 허망하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건 종족의 우상적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꽤 특별한 존재 아닐까요?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는 DNA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자연의 비밀을 풀고 또 그 자연에 맞서면서 스스로를 자각할 줄도 아는 그래도 꽤 특별한 존재 아닐까요, 선생님? 수진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 뇌과학적으로 볼 때에도 인간의 뇌는 그야말로 동급 최강이거든. 자, 영상을 볼까? 이렇게 드리블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와. 인간이 어째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이 어려운 걸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송중기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뇌의 업적에 열광하도록 진화했지 말입니다. 그만해. 아, 미안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특별하다라는 건 아까 수진이의 마지막 말대로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존재여서 아닐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내는 건 이 우주란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인간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 짓고 싶지 말입니다. 창피해요 선생님. 자, 인간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들은 종족의 우상, 다시 말해 인간적 편견을 갖기 쉽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인 거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이 주는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말하지. 왜 사는지 모르는, 모르는 걸 모르며 사는 그런 나무의 철학보다 더 뛰어난 철학이 있을까? 와, 나무의 철학. 전 인간이 그래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의미의 이 나무의 철학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좀 숙연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게 문제는 아닐까요? 따라서 과학이야말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의 진정한 종족의 우상이 아닐까요? 이 과학도 미신이나... 왜 그래? 수진아! 아, 이 과학도 종족의 우... 아... 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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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아!